밥할 때는 살짝 데쳐가지고 그래 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으로 먹을 때는요 이것을 꼭 한 3시간 동안 삶아야 돼요. 엉엉키는 밥을 할 때는 이렇게 살짝 데치지만 국을 끓일 때는 가시가 물러지도록 푹 삶아야 한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어, 봐라. 아, 어디서 이렇게 샀어? 허파지에서 샀어. 아이고, 잘했다. 야, 요즘 제철이라는 대물 삼치가 등장했네요. 살이 꽉 찬 게 느껴지시죠? 삼치는 찬바람과 함께 추자도를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입니다. 워낙 씨알이 굵은 삼치가 많아 1kg 이하는 삼치로 치지도 않는다는군요. 점숙 씨가 엉겅퀴 삼치국을 끓이기 위해 살을 발라냅니다. 막 먹다 보면요, 목에도 걸릴 수 있고 하니까 이제 발라서 그냥 국끓여서 먹으면. 그런데 할머니들 옛날 그 전에 할머니들. 우리 할머니, 야, 너네 빼왜 달래냐냐. 먹을 때는 진짜 막 쪽쪽 빨아서 먹고 그랬었는데. 옛날 같은 너 쫓겨난다, 쫓겨나. 내 할머니한테.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고모 석자 씨는 조카 점숙 씨 방식이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. 삶은 엉겅퀴는 된장으로 버무려 밑간을 한 다음에 국에 넣어야 깊은 맛이 난답니다. 조금만 보세요. 좀 더 보세요. 좀요. 3년 숙성시켜 걸러낸 추자도 멸치 액젓으로 감칠맛을 더하죠. 여기선 멸치 액젓이 천연조미료랍니다. 네, 얼밥 잘 됐네요. 입맛도 드는 데는 향 좋은 엉겅퀴 밥만한 게 없답니다. 아유, 드디어 회를 뜨시나 보네요. 근데 왜 살이 아닌 껍질을 이 고이 챙겨 두시나요? 젓갈만 들고. 젓갈? 삼치 껍질 젓갈은 저도 처음 봅니다. 나는 이런 거 안 해봐. 고기 전만 해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삼치하라고 해 먹었지. 점숙 씨는 해마다 이 삼치 껍질로 젓갈을 담가 밑반찬으로 먹는답니다. 3년 묵힌 젓갈도 있죠. 네, 잘 숙성이 됐네요. 숙성된 젓갈은 한번 씻어낸 후 양념해 먹는데 숙성되면서 더 고소하고 쫄깃해진답니다.